상습적인 체납으로 속을 썩이는 대포차. 단속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 특성상 언제 어디에 있는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범죄에도 악용되며 도로 위의 흉기로도 불립니다. 경기도가 세금 징수와 도민 안전을 위해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법인 폐업 여부, 보험 가입 사항, 시군의 체납자 관리 카드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의심되는 차량들 중 대포차를 추려내는 과정입니다. 이를 마치면 등록된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는데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차를 이동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각 5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대포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이른 새벽에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 현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파악된 집 주소로 급습. 주차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차 있습니다, 여기. 폐업법인 차량. 발견 즉시 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우고 문에 봉인지를 붙입니다. 불법 주행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 차는 세금과 세외 수입 체납으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체납 사실을 재차 알리고 납부를 유도했지만 깜깜무소식. 적발 사실을 알리자 주차장으로 내려온 점유주. 기분이 상했는지 그냥 끌고 가라고 어깃장을 놓고 지금 내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또 다른 대포차, 이번엔 한적한 공터에서 찾아냈습니다. 왜 하필 그 차만 단속하냐며 따져 묻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 대 대포차를 점유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는 또 다른 분이 타고 다니시죠? 네. 뭐 렌트카식으로 뭐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주변을 탐문, 대포차를 빌려 탄 이를 찾아냈습니다. 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천사람 바퀴법이에요. 이렇게 적발된 대포차들은 견인 후 정상 차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매라는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뺑소니, 절도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올 11월까지는 일제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는 총 1,166대. 경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금 징수와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